시대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한다는 것은 마치 자기 자신을 불태워 세상을 비추는 등불과 같아서 그 역할을 청주 불교방송이 깨침의 소리 나눔의 기쁨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봄에 피어도 꽃이요, 여름에 피어도 꽃이요, 몰래 피어도 꽃이요, 모두가 꽃이야. 우리 청주불교방송은 이 청주불교방송 사장 도암 합장 선발했습니다. 취임을 하는 도암 스님을 축하하기 위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청주 불교방송은 여러 스님들과 불자님의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전대 사장이신 장산 스님을 비롯한 역대 사장님들과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부족한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충청북도와 청주 시민들에게 부처님 말씀과 자비의 마음을 전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오늘 취임하시는 도암 스님께 축하 인사를 올립니다. 이제 창립 25주년 총년이 된 청주 불교방송이 오늘 도암 스님의 이 취임식을 계기로 앞으로도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국 불교를 세계 속에 널리 펴고 또 우리 사회의 정신적 가치를 한층 더 성숙시키는 데도 기여하겠습니다. 그 답으로 우리 도암 스님께서는 제가 사목하고 있는 성모성심성당에 와서 성탄절에 아주 긴 강론을 하셔서 우리 신자분들이 도암 스님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돌아가지 않은데도 입을 담근다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언론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섬기면서 우리 또 스님들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이정 활동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우리 도암 스님 사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지역사회 큰 지도자이신 우리 대덕 스님들 만나러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도암 스님 사장 되심을 축하드리고 우리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상환왕 그리고 우리 도암 스님께서 불교 방송 사장이라는 중책을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도와주시길 부탁합니다. 이 불교 방송이 국민을 통합하는 또 우리 도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에 앞장서 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종교를 넘어서 우리 충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큰 기여를 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우리 도암스님 사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큰 스님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뵙게 되는 영광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암 스님이 PBS 청주불교 방송사장 취임을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BBS 청주불교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불자 여러분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암 스님의 꽃다발 증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수와 환영해 주십시오. 제 9대 청주불교 방송 사장님으로 취임하신 우리 도암 스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완한 발전을 위하여 분배 제가 위하여로 하겠습니다. 다 함께 청주 불교 방송국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을 위하여 우리 세계가 아무리 더러워도 깨끗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건배사를 제의하겠습니다. 세상이 깨끗하게 건배!